이건 에코플로우의 파워뱅크 델타2 맥스 모델인데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출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반 가전이나 노트북, 선풍기 뭐 이런 거 꽂아 쓰는 건 일도 아니고요. 아예 조명에, 냉장고에 에어컨, 전자레인지까지 싹 다 돌아가고 있는 카라반에 연결을 해봐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음, 매연, 이 시동 걸어줄 필요도 없이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요즘 파워뱅크를 많이 찾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에코플로우가 캠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캠퍼들의 로망이라 불리고요. 요즘은 더 많이 알려져서 각종 작업 현장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정도인데 이번에 협찬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곧 있으면 또 추석이죠. 추석맞이 프로모션도 알려드리면서 두 대를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크기는 이 정도 하고요. 무게는 23kg 정도로 혼자서도 쉽게 들 수 있게 나왔는데 제품의 특장점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출력입니다. 이 안쪽에는 2045W시 용량의 인산철 배터리와 2400W짜리 인버터가 들어있어서 캠핑 갔을 때 웬만한 가전제품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현장에선 뭐 용접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고출력의 그라인더나 금속절단기, 유선 드릴, 뭐 브레이커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도 고출력의 그라인더 두 대를 꽂아서 한번 부하를 줘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또 이 제품은 엑스부스트라고 해가지고 최대 3100W까지 출력을 확 끌어올리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요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바로 3kW짜리 팬히터 한번 꽂아보니까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어? 바로 꺼지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엑스부스트라는 게 3000W까지 막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열을 내는 장비들, 뭐 예를 들어 커피포트라든지 드라이기 같은 거 이런 거 꽂아서 사용할 때 내보내는 전압을 살짝 낮춰서 이 파워뱅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는 기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드라이기를 꽂았을 때 1350W 정도 나오죠. 커피포트도 꽂아보면 1500이 나오는데 이러면 둘이 합쳤을 때 2850W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돌려보면 이렇게 2400W 출력으로 이 두 가지 장비를 전압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냥 단순한 파워뱅크가 아니라 무슨 컨트롤 타워 같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충전 속도입니다. 이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220V로 꽂았을 때 거의 제로부터 80%까지 급속으로 충전을 하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려요. 야, 이거 갑자기 막 2000W까지 올라간다. 와. 해보니까 한 52분, 뭐 53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엑스스트림이라고 에코플로우의 특허라고 합니다. 물론 80% 이후에는 완속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대박인 게 캠핑 갈 때 깜빡하고 충전을 안 했다든지 혹은 이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든지 할 때 난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잠깐만 꽂아주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거기다 이건 또 흔하디 흔한 우리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에 연결하는 3구 파워 케이블 요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이따만한 전용 어댑터를 일일이 챙길 필요 없으니까 파워뱅크랑 같이 들고 다니다가 어디 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그때 잠깐 꽂아두면 금방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 그러면 식당 전기를 쪽팔아 먹겠다는 거예요? 음료수 하나 시키면 되지! 이 외에도 차량용 시거잭을 이용하거나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충전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충전시키는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세 번째, 원격 제어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USB 포트가 4개 나 있고요. C타입이 2개 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220V 포트 4개에 아래쪽에는 또 시거잭 이렇게 나 있어요. 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쉬운데요. 이렇게 220V를 꽂고 이게 버튼을 눌러서 인버터를 작동시켜주면 됩니다.
이 앞쪽에 DC 전원 역시 이렇게 C를 꽂아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작동이 돼요. 이 앞쪽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95% 배터리 잔량이 남았고 현재 104W 전력을 쓰고 있고 15시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어플을 사용하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등을 연결해서 켜주고 본체 쪽을 보면 38시간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나오는 것도 어플에는 38시간 몇 분 동안 쓸 수 있다고 자세하게 나오죠. 거기다 전기를 안 쓸 때 220V 인버터는 요 켜두는 것만으로도 배터리가 점점 딸는데 그럴 때도 일일이 가속 끄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놀란 부분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엑스부스트인데 원래 인버터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출력이 넘어가 버리면 휴즈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고장이 나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피크를 때리더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제가 파워뱅크를 예전부터 몇 개 소개해 드렸었지만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품의 가격은 원래 정상가가 301만 9천 원인데 현재 추석맞이 프로모션으로 9월 30일까지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와 220W 태양광 패널 세트를 239만 원에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에 800W 차량용 주행 충전기 그리고 카트와 전용 가방을 포함해서 259만 9천 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거지만 결제하기 화면에 보시면 요 할인 코드를 적는 곳에다가 HWANG1 황1이라고 치게 되면 5만원 할인 쿠폰도 준다고 하니까 원래 구매 계획이 있으셨거나 필요해 하셨던 분들은 꼭 요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좀 세긴 세네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워런티가 되고요. 또 사용 횟수도 3,000회 충방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좀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 어? 그럼 저 명절 선물로 한 개 사줘요. 아 이거? 예. 아 맞다. 니한테 줄 거 있는데. 요즘 날씨가 선선해 질랑말랑하고 있죠. 그래서 캠핑이나 차박 다니시는 분들도 슬슬 많아지고 있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고 에코플로우의 델타2 맥스 파워뱅크 두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모션과 함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진짜 벌써 추석이 코앞이네요. 멀리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연휴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